할렐루야. 2023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생일입니다. 이제 나이 82살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오늘까지 살 줄은 참 생각도 못했습니다. 30년 전 52살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목사 된 지 30년 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이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50대 가지고 벌써 노인 된 사람도 있고 전혀 힘도 못 써요. 어느 사람은 90대도 힘을 쓰고 그야말로 청춘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나이에 관계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람이 건들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내가 모세같이, 모세는 80세에 시작했는데 뭐 나이를 갖다가 따지고 있나, 이제 시작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임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새임을 성도 여러분들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참 나는 백해무익한 종이었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다는 것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서 정신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나보고 덩떼머리로 신학교 가라고 하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다 떠나버리고 나는 등떠미러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신앙의 동지들이 막 밀고 떠밀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나는 일천 비행기표만 당근을 끊고 한국으로 신학교로 갔어요. 그래 떠밀던 친구들도 내가 복수 안수되어 돌아오니까 다 떠나버려. 집사 때는 내가 전도하면은 누구든지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따라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전도를 하니까 당신 직업이니까 당연히 할 소리 하는데 내가 왜 당신 따라가야 되느냐, 내가 왜 당신 직업을 도와줘야 되느냐, 안 오는 거요.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요. 참 사면 초과했어. 참 목사 되고는 완전히 그야말로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려. 입도 다치고 생각도 다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겨우 개척교회 한다고 몇 달간 이제 교회를 얻어가지고 시작부터 너무 왕성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한 150명이 와버렸으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서 교회를 한다고 이제 몇 분 안 모였어요. 몇 달 안 돼가지고 우리가 얻은 교회에서 6개월 노티스 줄 테니까 나가라는 거요. 그래 뭐 갑자기 그렇게 막 부흥하니까 막 필라 교회들이 난리 났어요. 저 교회 이다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우리가 세 얻은 미국 교회에다가 막 그러니까 심한 그것이 편지가 많이 들어간 모양. 그래 그거에서 6개월 놓치도 될 테니까 나가라 이거지. 이다이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또 그 6개월 동안 교회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렌트들 교회를 찾고 돌아다니. 그런데 6개월 노숙 준다 해놓고 수요일 날 딱 3일 만에 교회 문을 닫아다보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 데가 없어요. 막 해놔야 돼. 성도들은 문밖에 기다릴 수가 있고 들어갈 데는 없고 예배될 장소도 없고 딱 3일 만에 그러더라고요. 무교회도 참 심하네요. 6개월 노출 준다고 해놓고는 3일 만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개척교회, 뭐야, 교회를 그때 내놓은 교회가 많아서 샀으면 됐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야 급하다 싶어가 렌트들 그만 찾으러 돌아다니고 일주일, 2주일 뭐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렌트들 자리 찾고 다니고 렌트를 줍니까? 참, 요 뒤에 여기 그 지금 그 절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뒤에 여 교회 가지고 렌트를 돌렸고 하니까 어플리케이션 내야 되는데 그래 내겠다 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왔어요. 한 150장이 되더라고요. 교회 렌트 없겠다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많은데 기다리겠어요. 한 150장 되는 이런 종이 뭉치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내려서 이름 많대요. 교회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포기하고 얼마 보니까 의외 보니까 저 절가에 지금 절가에 돼 있어요. 바로 뒤에죠. 절간 돼 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렌트들하고 돌아다니 바보짓을 했어요. 교회 샀으면 얼마나 샀어요? 한 달 그 헌금이 3,000불 내지 5,000불까지 됐으니까 얼마인지 교회 살 수 있는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 처음에 뭐 어떤 거 하나도 몰라.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저 뭐 렌트만 찾고 다니다가 시간 다 버렸다. 그래서 겨우 얻은 것이 저 라페틸에 있는 저 묘지가 2,600개나 되는 독립운동 할 때 그 전쟁터 묘지 그 안에 있는 루트란 처치를 갖다가 그것도 몇 달이나 걸려가지고 겨우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 사방에 다 묘지요. 묘지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어.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래 얻었어. 급하니까 얻었나. 그런데 항우 사람이 그렇게 묘지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전도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아 왔다 갔다는 거요. 나는 못 봤어. 그래 아 왔다 가셨습니까? 아 그래. 뭐 그 정도로 아는 거지. 내가 못 봤는데 아 내가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 오셨다 가셨구나. 내가 못 봤구나.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 그것도 얼마 후에 그건 2년이 지나가지고 알게 됐어요. 전심을 이제 예배 마치고 먹는 중에 둘이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요. 집사님 두 분이. 그래 이야기하는 지나가다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봐라 내가 안 카드나 카드는 그래 옆에 사람이 뭐 말이고 가니까 이게 뭐야 묘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귀신이 붙었다는 거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변추럭에 물건을 넣고 팔러 다녀요. 그런 사람이 지난주에 도적을 맞아가지고 물건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봐라 내가 안 캤나 이거지. 이 묘지가 많은데 귀신이 없겠느냐 이거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뭐해. 그 지나가다가 듣고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알았어요. 아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못 봤고 그 사람들이 어디 왔다 갔느냐 교회 앞에 보고 묘지 보고 놀라가 갚은 거예요. 다 교회 들어오지도 않고 왔다 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 사실들을
그때 내가 몇 년 지나가 알았어요. 참 멍청하기도 멍청하죠. 이렇게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지난 걸 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목사가 돼가지고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내가 들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대하면서 내가 과거에 정말로 얼마나 멍청한 짓 하고 멍청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을 잡아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구원해서 애굽에서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란 거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해방됐다 싶으면 뛰 나온 것밖에 몰라. 앞으로 닥칠 일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도 몰랐어. 그래 나오다가 광야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따로 오고 앞에는 홍해가 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요. 또 내 것이 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잘 살 건데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시키느냐고. 참 바보짓을 왜 뭐 자꾸 하게 만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한 가지로 애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묘지가 없어. 얘들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묘지가 없더냐. 당신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은,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말인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내버려 두라. 그래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버려 두라 하는 것과 똑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버려 둘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봐라.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며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다 뛰어나가지고 내 좋은 대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어려움 중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뛰어다니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죠.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싶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일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정신을 차리게 했을 건데
나는 쓸데없이 밤낮으로 교회에 렌트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교인들 다 돌려보내고 결국은 얻었다는 것이 공동묘지 안에 있는 교회를 얻어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며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들은 따라오다가 물에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최신식 병거 그걸 타고 따라오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원자탄보다 더 무서웠어요. 전 중동을 휩쓸을 정도로 애굽의 병거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병거 시대를 연 애굽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에 덩덩 뜨는 병거를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원자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홍수만 나도 그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만 뚝 떨어져 그 러시아에 떨어져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뭐 훅 불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까지고 이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리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을 할 수 없다 이거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사방은 광야 그야말로 풀도 자르지 못하는 광야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는 이런 형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잖아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이런 죄악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려운 일 당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십자가라고 말, 내 십자가라고. 그것은 내 십자가 아니요. 죄인들이 받을 당연한 고통이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보응이지 주님 지신 것 같은 십자가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버뜩하면 어려움 당하면 아, 내 인생 십자가라 이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타락한 자식 그것을 통해서 받는 고통을 나는 자식이 내 십자가라 이런 말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결과고 보응입니다. 그건 내가 십자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내게 대해 십자가가 되는 거지. 이놈의 자식아 때리 죽일래 뭐 한국에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욕을 많이 하는지 참
한참 동안 해방 전후에는 참 욕이 많았죠. 자식들이 망할 놈 자식, 뭐, 지 자식한테 욕을 얼마나 하고, 그러다가 6.25 사변당 해가지고 한번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 안 하지. 이제 전다 자식들 기어닫고 난리였어요. 요새는 뭐, 한두리밖에 안 나오니까, 막, 무슨, 옛날 같이 망할 놈의 자식이라는 사람 없어요, 이제. 전다 막,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귀여운, 뭐, 천하보다 뭐, 귀한 생명,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죠. 애 하나 키우겠다고. 옛날에는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지만은, 그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사랑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연히, 뭡니까, 노인들만 뭐 불러가지고, 그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봤지만은, 한 할머니 나와가지고, 하, 자녀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나는 딴 사람 비해서 얼마 안 돼요. 아니, 몇 분이 되십니까? 8밖에 안 돼요. 8명이 딴 사람 비해서 자기는 적다는 거요. 나는 몇 명 안 낳았어요. 자녀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8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적게 낳았다고. 그때는 남편이 하늘이고, 감이 어떻게 덤벼요? 만날 바람 피우면 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 부르면 가셨는 모양이냐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러니까 8명이나 낳았죠. 참, 어제 그 대담을 보면서 하도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게 당연했는데, 요새 사람들이 보면은 웃을 일이고,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참, 우리가 가난하고 괴롭고 어려웠을 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마다 철학기도를 뭐 안 하는 교회가 없었죠. 새벽기도는 뭐 물론이고 수요기도, 주일 저녁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회개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외식하는 죄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었고 그들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식은 교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배운 놈은 큰 도둑이 된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겨우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가는데 큰 도둑들은 감옥도 안 가고 오히려 호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만을 부립시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종기하게 되는 것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죽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십니다. 우리 자신 자신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욕심을, 하나님을 위한 욕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욕심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우리도 하나님같이 주님같이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오늘에는 우리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힘닿는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일이 먼저, 내일은 그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실천하는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줄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극장표 전에 한번 사러 갔는데, 줄이 몇 개가 돼? 그래, 섰어. 약속. 한참 신나게 들어가더라고. 딴 데면 더 빨리 들어가. 잘 된다 싶었지. 나중에 보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 뒤에 안 서고 미친놈 뒤에 섰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표 살 수 있어요. 가다가 새치기 하다가 요거도 먹는 사람 듣고 난리지. 줄을 잘 서야 되는 한 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원래는 철저히 하나님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일 먼저, 내일 둘째 일,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